올레죠? 제가 글자가 이상한 사람인자 올레 사람인자 그죠? 사람이 나무목자죠? 나무목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까 자 모든 것은 자 태극도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항상 위가 남쪽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쓰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태극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 이상한 뒤집어지고 엎어진 모양인데요. 자, 항상 더운 공기는 찬 공기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음이 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음이 극성한 쪽이죠. 양은 올라갑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음이 극성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아는 우리 동이족들이 바로 뭘 했느냐? 남방구조, 최고의 남방구조를 만들죠. 농경문화에서 뭐냐? 온돌구조입니다. 온돌구조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 자연의 이치를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저녁 때 한번 불 때놓으면은 새벽에, 그죠? 한 번만 조금 넣어주면 아주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런 형태로 그려야 되죠. 이거 잘못하면, 잘못 쓰면은 이건 태극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동쪽,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할때 봄이죠. 자, 봄이 되고 아침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매번 다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봄의 특색을 우리 오행이라라는 개념 살짝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오행이라 그러면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해요. 뭐 다섯 가지 뭐 요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봄의 가장 특징이 뭔줄 아세요? 봄의 특징. 항상 제가 묻는 말이 항상 그 자문자답 그러니까 스스로 답변하실 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 굉장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니까요. 봄이라 그랬더니 따뜻해지는 때요. 제가 볼 때는 요새 겨울도 굉장히 따뜻하던데요. 봄이 왔다라고 해서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때도 아닌데. 근데 모르잖아요. 다행히도 옛날 뭐예요. 그 훌륭하신 그 성군이라 우리가 표현하죠. 성군들이 요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책력을 잘 정리해서 자, 아무 글은 모르더라도 때는 정확하게 잘 합니다. 봄이 왔다라는 거 뭘로 아느냐? 겨울은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개나리꽃 몇개 정도 핍니다. 봄이 되면은요, 만약 우후죽순이죠. 하듯이 막 나무들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모든 초목에서 싹이 트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나무에, 그죠. 기운이 왕성한 기절, 그래서 모광기절이라 이렇게 해서 동방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름은 뜨겁죠. 여름은 뜨거우니까 바로 불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게 연글 겁니다. 추운 데 대비돼서 사람도 늙으면 물 빠지고 그죠?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가을은 금왕지절이라 그랬고 겨울은 물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냐? 수왕지절이라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행의 이치로서 이와 같이 표현했고, 이건 전부 다 어디에서 붙어서 나오느냐? 하늘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던가요?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하는 길이 참 많아가지고, 하늘은 영하 한 40도, 6,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늘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누구를 만나서 땅을 만났을 때 비로소 거기서 이런저런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목, 화, 금, 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에 붙었느냐?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가운데라 두고요. 전부 다가 나중에 그 십이지지 뭐 이렇게 공부할 때, 그다음 우리가 오행이라라고 할때 바로 이제 토왕지절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땅에 붙어서 바로 이거를 오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행. 오행 또는 다섯 가지 방향이다. 그래서 오방. 그죠? 오방이라 그러면 동방, 남방, 중방 가운데죠. 서방 그 다음에 북방 이렇게 해서 오방색이라고 하면은 색깔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방하고 자, 방 바야흐로 근데 온다라고 했고 그다음 오는데 동방목 봄이 온다 그러죠. 봄이 온다 그래서 출래 봄이 왔는데 풀사춘이라 봄 같지가 않더라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의역행 그죠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봄이 추우면 출래불사춘 이렇게 표현하고. 정치적으로도 참 암울한, 사회적으로도 암울하다 그러면은 봄은 오긴 왔는데 영내 마음은 봄이 아니더라 그래서 출래불사춘입니다. 봄이
봄이 오는 거죠. 동방목입니다. 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요, 아, 나무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그저 줄기가 되고 가지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뜻이 붙여져 가지고 바로 봄을 대표하는 바로 오행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봄을 대표하는 오행이라 그래서 동방목 그랬고 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은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음은 가고 봄은 여기서부터 그죠? 추운 겨울 지나서 온다 그래서 오는데 누가 와요? 싹이 나무가 오는데 사람 이거 전부 다 기준은 사람이 돼.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온다라고 해서 레입니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래가 됐죠. 바야흐로 오니 볼령 낙화 그래.